8주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충실로 하나 되어 가슴 뛰는 헌신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우리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물질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먼 나라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계십니다. 우리의 봉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눈물 짓는 우리의 헌신 속에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섬기려 하는 심령들의 성도들의 땀 있는 것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것,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 성도들의 모든 아픔이 있는 것, 당신이 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함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주의 찬란한 영광이 당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헌신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헌신의 모습도 방법도 다르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실로 하나 되어 최고의 헌신을 드릴 것입니다. 교회 창립 55주년 성낙인 한가족의 날 헌신 창립 감사 예배. 2024년 11월 24일 우리는 이날 더한 감동으로, 더 큰 행복으로, 최고의 감사로 예배할 것입니다. 55년간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쁨의 현장으로 성낙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